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전망 함께 해볼 텐데요. 요즘 투자증권의 김용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번 주면 이제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좀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1월 달에 시장 상황이 녹록치는 않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1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정의한다면 차별화 증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증시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도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요. 또한 그 안에서도 산업별로 차별화가 심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지수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뭐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국내 증시 살펴보면 코스피가 한 현재까지 1월 달에 6.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한3.4% 하락. 그리고 이제 홍콩 항셍지수 6.4% 하락, 상해 2.2% 하락. 그리고 다우존스가 1.1% 이번엔 상승, 그 독일 닥스 지수 1.3% 상승, 나스닥 3% 상승, 그리고 일본 니케이가 6.8% 상승으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는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고, 글로벌 G20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 등락률 결과 보면 사실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고 뭐 유로존 일부 국가도 그렇지만 딱히 1월에 상승하는 뭐 1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아마도 1월에는 이제 미국 연준의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와 달러화가 강세가 좀 나타났는데, 실내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작년 말에는 3.8%대였는데 현재 지금 4.1%대로 지금 상승한 것만 있고요. 미국 달러화도 인덱스 기준으로 본다면 연말에 한 101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03대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1월 보면 국가별 지수와 상관없이 가장 강한 섹터는 아시다시피 그 인공지능 AI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 7 종목 중에서 AI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엔비디아가 20% 상승, 메타가 8% 상승한 등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했지만, 애플은 0.7% 상승에 그쳤고, 오히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16%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수혜주로 평가되는 제주반도체가 무려 연초 이후 127% 상승한 바 있고요. 또 AI 관련해서 사업 확장 추진 중인 한글과 컴퓨터가 117%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AI 관련 종목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여전히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좀 약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지난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포스코 홀딩스 영향으로 지난해 좀 강했던 철강 업종 지수가 역시 큰 하락세를 기록한 이에 소폭 반등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1월 증시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국가별로 많이 좀 차별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왜 그러면 이렇게 부진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12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강했습니다. 그 원인이 아무래도 올해 이익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반영되었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약간은 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조금 인식되면서 좀 하락했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컨센서스 살펴보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전년 대비 50% 정도 증가한다고 지금 집계되고 있는데요. 최근 사실 20년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해는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과 또 팬데믹 직후였던 2021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수요가 제로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규모 부양책이 실시된 직후에 나온 결과였다고 할수 있는데, 반면 올해 2024년은 수요나 부양책 관련해서 사실 크게 부각될 것이 없는 만큼 높아졌던 기대가 현실을 직시한 흐름이 1월 증시에서 나타났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대형주에서 어닝 쇼크가 발생한 점도 좀 차별화시키는 요인이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를 25% 하회하는 영업이익 발표했고요. 시가총액 3위인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42% 하회하는 3,300억 대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미국 정부가 주는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제외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실제로는 800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점이 좀 부각되는 점도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우세가 나타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 관련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홍해상에서는 후티 반군이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들과의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것과 함께 세계 각국의 분쟁 격화 소식도 들려왔고 여기에 북한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교전국으로 정의하고 도발 수위를 좀 높이고 있다는 점이 지역경제 리스크 관련한 원화 약세를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가 가장 약했던 핵심 원인은 일본 증시가 매우 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로 수출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었던 일본이 사실 작년 12월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춤하고 있었는데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엔화 강세의 속도가 1월에는 다시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에 증시도 다시 최고치를 갱신했음에 따라서 글로벌 롱숏 전략에서 중국, 우리나라를 숏을 치고 그다음에 일본을 롱하는 그런 전략이 나타났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제 정세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조정은 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진짜 이유였다면은 일본 증시가 좀 죽어야 우리 증시가 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그 자금을 한국에 가지고 오려면은 일본 증시가 어느 정도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증시는 지금 현재로서 상당히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호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일본이 그럼 엔화 약세를 계속 용인할 수 있는 이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4월에는 금리 인상이 유력시된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엔화 약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점진적으로 바로 반등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강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엔화 약세로 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던 국내 기업들의 반사적인 수혜가 점진적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사실 엔화 약세 관련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중립적 요인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수급이 동아시아 쪽에서 어느 쪽으로 좀 가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2월 증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지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 전망에 앞서서 일단 2월 달에 그럼 어떤 변수들로 관해서 좀 증시가 움직일 수 있는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일단 1월에 대한 그런 달 보면 사실 금리 기대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경기 민감 종목들 위주의 하락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 2월에서는 다시 좀 이런 경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주요 제조 PMI가 좀 상승 추세를 다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1월 제조 PMI가 12월 대비 한 0.7포인트 개선된 47.4를 기록했고요. 또 최근 발표된 유로존 제조 PMI도 12월 대비 0.3%포인트 지금 개선된 47.9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기준점인 50 미만이지만 그래도 경제활동이 유지되고 있지만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증시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집행할 것이다 라는 블룸버그 보도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50BP 인하를 발표하면서 지금 3월에 개최되는 양해를 앞두고 중국 부양책 기대감을 다시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도화선 역할을 좀 했는데 중국에서 보다 의미 있는 부양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경기 관련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금리 인하 시대가 지금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 26일 발표된 그런 PCE 물가 상승률이 2.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전 9개월 만에 지금 2%대로 진입함에 따라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동력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달러화의 경우에도 향후 미국을 제외한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면서 국가 간 차별화가 좀 완화되고 또 위험 자산 선호성이 나타나면서 달러화 약세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달러화 안정화되는 국면이 한 2월에는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1분기가 지나면 점진적으로 좀 약세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시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좀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는데요. CME 그룹이 제공하는 패드워치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로 이런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1월 한 중반쯤에 시장 바닥의 근거로서 3월 미국 금리 동결 확률이 인하 확률을 넘어서는 구간을 좀 제시한 바 있었는데요. 지난 1월 19일부터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을 좀 넘어섰고 현재는 동결 확률이 52.3%, 인하 확률이 지금 46.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승 반등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외국인 수급도 보면 인하 확률이 낮아지는 그 순간부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지금 순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6거래일간 코스피 1조 6천억 원을 지금 순매수하면서 확실한 순매수 전환을 보여주고 있어서 2월 증시 전망을 좀 밝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출 같은 경우에 사실 10월에 플러스 전환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4개월 연속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2월 같은 경우 20일까지는 소폭 마이너스인데 실질 조업일수로 계산한 그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2%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이런 것도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전 좀 포인트들을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2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월 증시는 사실 뭐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는기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약간 플러스 요인이 좀 있다는 것 자체로 본다면 상당히 조금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주요 증권사들의 2월 코스피 밴드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 2,350을 하단으로 하고 2,600을 상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478 정도 되니까요. 딱 지금 수준이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2월 예상치의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증권사 전망도 여기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1월의 약세 요인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지수대보다는 상승 마감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 증시 속도상 1월 강했던 업종이 올해 전체에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1월에 강했던 AI 필두로 한 IT 강세가 올해 전체에 지속될 가능성도 있고 2월에도 상대적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국내 증시의 가장 약세였던 일본 증시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강세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중립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1월 증시가 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수준 매력이 많이 좀 높아졌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으로 PE 한 10배 수준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과거 평균이었던 PR 10.5배보다 하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시 상승의 논리로 많이 2월에는 거론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1월 하순부터 순매수로 전환했는데 이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현재 뭐 매수세력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대형주가 한꺼번에 강세가 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업종에서 강세가 나오면 다른 업종에서 강세가 나오는 약간 순환매성 상승 구도가 더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 화학 업종 내 NCC 업체들의 반등이 단기에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대형 완성차 종목이 반등에 동참하고 또 철강주 반등이 나온 것처럼 지수 관련 대형주 순환매가 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월 증시는 1월 증시보다는 상승하는 날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적 관련한 큰 모멘텀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상승의 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급하고 뭐 강력하게 올라가는 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2월 시장에서 좀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리스크라고 좀 표현을 좀 적어놨는데 사실 변동성 발생 요인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월에 생각지 못한 상승 또는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이벤트는 1월 FOMC 그리고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입니다. 1월 FOMC에서 사실 금리 동결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점은 양적 긴축인 QT 관련한 내용인데요. 연준은 유동성 공급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2022년 6월부터 만기돌이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 중인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을 좀 시행 중인데요. 지금 현재 그 유동성 조절 수단인 역레포의 잔고가 급감한 관계로 이번 FOMC에서는 양적 긴축의 축소 또는 중단 논의가 나올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QT 축소와 관련된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실망 모임의 출회도 가능할 수 있어서 일단은 결과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발행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지금 1월 FOMC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데 지난 10월 말에 국채 발행 계획에서 예상외로 단기 국채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상당히 시장 상승 반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어서 이번에는 사실 장기물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상보다 장기물 비중이 훨씬 높아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낮아진다에 따라서 시장의 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뭐 리스크 요인으로는 유로존의 어떤 그 성장 전망이 둔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가오는 2월 24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2주년이 되는 날인데 양국 교전이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3월에는 이 두 국가에서 대선이 좀 있는 관계로 대선에 앞선 강경 발언들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률과 실업, 그다음에 물가가 미국의 연준이 향후 금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물가와 실업률은 사실 크게 변동하지 않고 꾸준히 가고 있지만 GDP 성장률은 매우 지금 심하게 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미 성장률을 좀 미리 좀 알 수 있는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 나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기존 2.1%에서 3.0%로 최근에 발표되었고 2월 1일에는 또다시 새로운 버전이 나타난 만큼 이것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증시에는 상당히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서 이런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업종 어떤 것들 보시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 업종은 일단 1월 급락한 대형주 같은 경우는 포토네에 조금 비중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3월에 있을 양회 이전에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관련 주들의 관심이 아직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에 대한 관심도 4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또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구조적으로 좀 실적 우상향 예상되는 업종 및 종목에 대한 재관심을 노린 투자 전략 수집도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 업종과 조선 업종이 사이클상 구조적으로 이익이 확실하게 가시성이 높은 그런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이 선언하는 근원 PC 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 금리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증권주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인터넷 업종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주 경우에는 PF 노출도가 높은 증권사들이 아직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낮은 키움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의 선호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소비 여건이 개선되지는 아직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가성비를 추구하는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에 화장품 OEM 관련 종목이라든지 가성비 의류 OEM 업체, 그리고 중국 직구 확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택배 업체와 전자상거래 업체와 함께 대한항공 합병 관련해서도 이벤트가 좀 남아있는 수혜 예상되는 저가 항공업체 역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